자, 언론을 통해서 베이비박스가 알려지면서 후원금이 늘었습니다. 그 액수가 연간 20억 원 정도인데 후원금 관리는 주먹구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체가 법인화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모 목사가 후원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계속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이모 목사가 운영하는 기독교 생활공동체. 위기 영유아 보호와 미혼모 지원,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한다며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는 후원금은 선교 헌금으로 사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기부 영수증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데 대신에 이것도 종교단체로 나갑니다. 헌금으로. 종교단체의 헌금은 회계 감사를 받거나 사용처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가 받는 후원금은 연간 약 20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이사들은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현재 임의단체인 공동체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자고 이 목사에게 요구해왔습니다. 투명성 더 강화하고자 저희가 이제 제대로 된 법인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교회 내에 회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전임 이사들은 이 목사가 법인화에 반대하며 이사회를 해체했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쫓겨난 거죠. 이 목사가 후원금의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